사실 서울은 생각보다 미세먼지 농도는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. 근데 대신 이제 워낙 많은 인구들이 있다 보니까 뭐 자동차 같은 우리의 좀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배출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 현실이라서 이게 심각하다는 거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동차 특히 그중에 경유차 대부분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요즘에 난방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.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릴 만한 게 녹색교통진흥지역이라고 해서 그동안 자동차 중심이었던 도로를 대중교통과 보행을 위한 도로로 만드는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 도로 대신에 자전거 도로나 대중교통을 위한 중앙버스차로를 늘리고 그다음에 뭐 그 노후 경유차를 진입금지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노후보일러를 교체하는 작업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들에 대한 대책들도 많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런 자치구의 배출원들도 감시를 같이 진행해야 되는데요. 저희 같은 환경단체 활동가들보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이 우리가 사는 곳, 우리 동네 미세먼지 배출원들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배출원 감시나 그다음에 정책 제안들도 함께 해주신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 모두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정부나 국회 같은 것들도 분명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우리들도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실천 그리고 참여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활동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